형성. 네, 한국은 6시 7분을 달리고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, BJ입니다. 자, 오늘 그 스타크래프트 엽기스타 강좌 방송 진행 전에 손풀기 게임 한 게임만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아, 독일은 오전 10시 입니까? 아이고 힘드네요.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. 덕배 안녕. 자, 쭉쭉 찍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 분들 안녕하시고, 아프리카 분들도 안녕하십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약간 좀 늦어가지고 시청자분들이 약간 이티가 방송 하나나 생각할 수도 있어가지고 좀 죄송하다라 말씀 드릴게요. 뭔 소리야. 원래 6시 되자마자 키는데, 아니면 좀 일찍 키는데, 멍 때리다가 누워서 그냥 페이스북 보면서 멍 때리고 있어.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시간이 가쁘네. 이티님 안녕하세요. 주말인데 방송하시네 이러시는데, 주말이라 더 열심히 방송해야죠. 네, 여러분들이 또 평일에는 또 일하시면서 이티 방송 못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, 주말이라도 이렇게 열심히 방송을 해서 시청자분들이 주말에 또 오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또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, 보시면서 직장으로 받았던 스트레스, 뭐 학교로 받았던 스트레스,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일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 여러 가지들을 이제 풀어내시면서 즐거운 하루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뭐 손풀기 게임이기 때문에 뭐 엄청난 말은 안하고 그냥 시청자분들이랑 살짝 수다 떠는 낼룸낼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또 대학생들은 또 시험 그거일 거 아니야. 이제 겨울방학 다가오니까 시험 그거일 거고. 야, 방학 좋겠다. 나는 학교 생활에 그리운 건 없는데, 방학이라는 건 참 그리운 것 같아. 방학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게임만 했거든.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막 지금처럼 뭐 방송 생각, 뭐 주변 사람 생각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내가 그냥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을 하는 거, 예, 뭐 이런 이렇게 지냈는데 참 그리웠던 것 같아. 3일 뒤에 수능 성적이 나온다고요? 와, 대박이다. 아이고, 수능 성적 나오면은 다들, 근데 웬만한 분들 다 알잖아 지금 성적을. 네, 그죠? 그 가채점을 하셨겠죠? 웬만한 분들 성적 뭐 변화 많이 없겠지만은. 와, 배럭 더블이네. 뭐 어쨌든 이 배럭 더블을 이렇게 초반에 견제를 하면서 그 따라가면은 되거든요. 이렇게 좀 때려주고. 이렇게 압박해주고, 이제 벌쳐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주면서 자리를 압박하고, 그러면서 팩토리 더블로 맞춰갈게요. 그리고 배럭을 먼저 띄어서 산리바 빌드를 봐버리고, 제가 이거를 산리바 배럭 더블을 보고 운영을 하다가 많이 말린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, 아, 운영이 아니라 그 초반에 끝내려고 하다가 말린 경우가 많아가지고, 그 다음부터는 운영을 하게 되더라. 배럭 더블을 보게 되면은 어차피 뭐 거기서 거긴 빌드다 보니. 보이지 않아 아직도. 이제는 아머리 아카데미 서프를 지어주면서 운영을 살짝 들어갈게요. 사리바 일단 빌드를 뭐 봐야지 알겠지만은 지금은 뭐 딱히 무서운 건 없기 때문에. 자, 쭉쭉 병력 뽑아내면서 앞마당 멀티 들어가겠습니다. 아, 테테전 투스타
웬만해서 잘 안 가거든, 투스타가. 리스크가 너무 커요. 그래서, 뭐야, 이거. 잘 안 가긴 하는데, 뭐 그래도, 써주면 나쁘지 않은 빌드라. 가끔 가다 전략을 뭐 돌고 노는 거니까, 뭐, 좋은 빌드고 나쁜 빌드고 없습니다. 네.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쓰는 건데, 얼마나 상황이 좀 잘 맞아 떨어지냐, 뭐 이런 것도 좀 있겠죠. 사내방에 이제 그 빌드를 보고 무슨 업그레이드 찍을까 살짝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. 시즈메드 일단 찍어주도록 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카데미 스타포트 일단은 골리앗 찍으면 돼요. 뭐 클로킹도 아니기 때문에 별로 위협되는 건 없고 탱크 뽑아주면서 레이스를 압박하고 그러면서 운영 들어가는 빌드인데 일단 뭐 서로 간에 무난하게 또 운영을 잘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딱히 문제되는 건 없어 보입니다. 그죠? 하. 여기서 제가 선택을 할 수 있을 텐데 뭘 선택해야 될까를 고민을 했는데 말이죠. 뭐 이렇게 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. 골리앗이랑 열심히 뽑아주면서 병력 맞춰주고 스캔 달면서 이제 상대방 의도 파악해주고 아우! 버킹! 아 요즘 피부가 안 좋아져서 좀 사리고 있습니다. 캠을 또 시청자분들이 피부 안 좋아졌다고 놀리기 때문에 상처를 입는단 말이 나같이 마음 약한 애들은 그지? 랍시 왜 안 나오지? 뭐 안와 왜? 이런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. 지금 어차피 안 오니까 뭘 하지 모르잖아. 어우씨 왜 때렸어. 스캔 한번 뿌려보고. 아야 또 때렸네. 왜 자꾸 때려? 아니 마우스로 무브를 찍어놨는데 계속 때리네. 뭐야 이건. 어? 아니 저 드랍십은 낚시였던 것인가.
드랍시퍼한테 낚였어. 아니 드랍시 오길래 뭔가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. 정말 낚시였네. 가스부터 먹어주면서 공기업을 빨리 찍어주는 게 좋겠지. 에이피엠이요? 20대 후반. 아 20대 후반이랜다. 에이피 아니 내 나이가 아니라 나이가 아니라 그 에이 200대 후반 200대 후반 죄송합니다. 아이고 나이를 아, 아니 200대 후반이요. 아, 죄송합니다. 아니 나는 당연히 뭐야 이거 왜 터졌어? 난 내가 얘기한 게 맞는 줄 알고 얘기를 하려다가 순간 내가 당황을 해. 20대 후반이 나왔네. 아, 개웃기네. 에. 200대 후반, 200대. 아, 200, 네, 200대 맞죠? 내가 얘기해놓고 웃겨가지고, 말이 안 나오네. 자, 어찌됐든 간에, 일단은 뭐, 아, 배럭이 없네요. 예, 팩토리 돌리려 했는데. 자, 스캐너 한 번 뿌려보고. 자리를 열심히 잡아놓고 있구만. 여기 멀티를 이제 그 갖다 줘버리고 일로 와서 멀티를 몰래 깨뿌자. 아 멀티인데 본진을 몰래 깨뿌자. 멀티도 본진이죠. 가격이 좀 클걸? 어? 20대 후반을 무시하냐? 뭐야 이거 왜 지지야? 오케이. 아 할말 했는데 왜 지친거야? 할말 했는데 왜 지쳤어? 차라리 빈집해서 할말 했는데 내가 탱크 위주로 수비하려 탱크 위주로 뽑긴 하고 있었긴 했는데 좀 뭔가 더 할만하지 않았을까? 좀 뭔가 또 질척일 수 있지 않았을까? 생각하네요.